내일 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 FOMC 앞두고 어떻게 시장이 이어갈지 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오늘 쉬고 왔더니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내일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분위기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의 반등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지난주 주초부터, 그 전주죠. 그 저전주부터 지난주 수요일까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얘기를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하락 종목,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해놔 하락 종목수를 아마 짚어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가 극단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 하락 종목수가 그 우위를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인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위축이 좀더 지속이 될 것이라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매도 심리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도에서 매수로 완전히 100% 다 넘어갔다라고 아직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매도 심리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 어떤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그러면서 좀 시장의 훈기가 돌고 있다는 봐지는데, 그래서 오늘도 뭐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뭐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상승 종목수가 1194, 하락 종목수가 293 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완전히 매도에서 매수 전환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2차 전지가 어쨌든 시장을 끌어내렸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가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낙폭과대, 그러니까 낙폭과대였던 기술적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분위기가 바뀐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매수 심리도 완전 돌아섰다라기보다는 매도 심리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2550포인트 전후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좀 5일선을 올라타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5포인트 요 부근을 좀 돌아서준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 주도주는 예상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제 또 차전지, 2차 전지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참 강한 것 같아요. 2차 전지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2차 전지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업종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를 계속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엔터주가 눈에 안 띄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도 그러게요. 보는 게 맞고, 그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좀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로봇 관련주들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내일은 어느 정도 뭐 분위기가 이어질 거다라고 체크를 해 주셨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중에 케이지 모빌리티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일단은 1분기에 94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다 흑자 전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뭐 케이지 모빌리티의 자동차 많이 팔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넘게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6% 넘게 증가하면서 지난 4분기 그리고 지난 1분기 계속해서 분기 1조 매출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 일단은 지난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오늘은 약간 눌렸는데, 내일 시장에서 실적을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섹터, 업종 뭐 보시죠? 2차전지 봐야죠. 힌트 주셨군요. 안 볼 아까 수가 또 없잖아요. 차전지. 2차전지하고 케이지 근데 오늘 모빌리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오늘은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오늘 좌익을도 상한가하고 이지도 상한가하고 많이 그런가요? 그러는데요. 아, 대표주들은 안 갔잖아요, 오늘. 그렇죠. 아이, 뭐 에코프로
물론 더 가면 좋겠지만은 에코프로 좀 더 가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걸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더 가는 게 맞나요? 나 정말 저는 하죠,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뭐 물론 무조건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한다면 뭐 좋게 보는 좋은 점만 계속 봐야 될 것이고 안 좋게 본다면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네. 일단 좀 맡기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에코프로를 좀 들어가고 싶진 않다. 뭐 다른 종목들 지금 어쨌든 에코프로가 오늘 보합권이긴 하지만 뭐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강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네. 케이지 모빌리티 중요하잖아요. 네. 케이지 모빌리티 보시고요.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차전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시장 증시에서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낙폭까지 했던 기술적 반등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될 부분이라 봐야 되고 그리고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볼 수밖에 없어요. 뭐 테슬라에서도 이제 히터류 대신에 페라이트 소재를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LFP 관련돼 가지고 자익을 이지 아머그린텍 뭐 파워드 이런 종목들 강세고 그리고 또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또 세계 최고 성능의 LFP 배터리 개발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되고 있고 그 이슈로 해서 계속해서 2차전을 잡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가장 간단하게 가장 쉽게 2차전지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또 너무 많이 오른 2차전지 말고요. 네. 좀 체크를 해보면서 공략해보고 그러면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아, 정말 마음적으로는 이지, 막 자이글 이런 거 말씀드리고 네. 싶었는데 오늘은 지니틱스라는 로봇 관련주. 지니틱스, 로봇주. 네,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삼성에서 이슈가 나온다, 현대에서 이슈가 나온다, 뭐 LG에서 이슈가 나온다,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종목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니틱스는 이제 삼성전자 쪽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삼성전자가 보행보조 로봇 구동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행보조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들. 그러니까 최근에 깁스를 보니까 이제는 석고보드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요새는 참더 간단하게 관절에만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로봇 형식으로 바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상과학 영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몸에 탈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상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이제 허리부터 이 무릎까지 여기서 탈착하는 방식이던데 이게 결국 웨어러블 로봇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허를 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삼성 헬스스틱 1.0 버전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이제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가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나온다라기보다는 출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생활용 로봇으로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블이라는 또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이 또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의료용 로봇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지니틱스는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전용 터치 IC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연관성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2,200원에서 2,3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니틱스 로봇 관련 주를 내일 좀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2차 전지 주들도 어쨌든 주목은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내일 시장 시작할 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